집단 지성의 장으로 주목받는 테드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확산된 이 테드 강연은 전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 테드의 역사와 의미를 신경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밴쿠버에서 열린 테드 2014 강연 무대. 사회자가 연사를 소개하자 무대에는 스크린과 바퀴가 달린 화상 채팅용 로봇이 등장합니다. 스크린 속 인물은 전 CIA 직원 스노든입니다. Who I am really doesn't matter at all. What really matters here is the kind of government we want, the kind of internet we want, the kind of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society. 세상을 바꾸는 18분의 기적 테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연으로 꼽히는 테드가 출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테드는 기술, 오락, 디자인의 머리글자를 딴 비영리 재단으로 1984년에 창립됐고 1990년부터 매년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부터 영화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캐머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저명 인사들이 테드 무대에 올랐습니다. 명사들의 강연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 세계 지식 공유의 창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32를 맞은 집단 지성의 장 테드. 18분의 마법이 지구촌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